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폐암 유발 1급 발암물질 라돈. 첫 번째, 라돈이란 무엇인가요?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건축 자재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몇 차례 붕괴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입니다.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5%는 자연 방사선에 의한 것이고 그중 약 50%는 라돈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라돈의 위험성. 라돈은 폐암 유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된 라돈과 라돈 자소는 붕괴를 일으키면서 알파선을 방출하여 폐조직을 파괴합니다. 일반적으로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이 발생할 확률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즉, 라돈과 흡연은 폐암 발생에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라돈의 유입 및 노출 경로는? 토양으로부터의 주로 유입. 실내 라돈의 85%에서 97%는 토양으로부터 건물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밖에 건축 자재, 지하수로부터 실내 유입이 됩니다. 유입 경로는 건물의 갈라진 틈, 라돈은 실내 등 밀폐된 공간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양층을 통과해 올라온 라돈이 실외보다 압력이 낮은 건물 내부로 유입되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실내 공기 호흡 시 노출. 라돈에 노출되는 경로의 약 95%는 실내 공기를 호흡할 때입니다. 이 밖에 물을 마실 때도 지하수에 녹아있는 라돈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 섭취에 의한 유입 가능성도 있으나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 속 라돈을 줄이는 방법. 가장 손쉬운 저감법은 환기.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라돈 저감 방법은 환기입니다.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틈새를 잡아라. 라돈 농도 측정 결과 만약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바닥이나 벽 등에 갈라진 틈을 보강제 등을 이용하여 막으면 실내 노동 저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토양 라돈 배출 장치 도입. 만약 이러한 조치로도 충분한 저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건물 및 토양에 라돈 배출관을 설치합니다. 배출관은 토양 중에 라돈 가스를 모아서 실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물 외부로 배출시킵니다. 외부 공기 유입 장치도 유용한 수단. 공기 유입용 장치를 통해 실내 공기의 압력을 건물 하부보다 인위적으로 높이면 압력 차이 때문에 라돈 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라돈이 몸에 나쁜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연구 결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긴 했어요. 뭐 매트리스에서도 라돈이 검출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많이 있네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뭐 어떠한 형체도 없으니까 좀 무섭네요. 모르면 모를 수 있지만 우린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환기도 네. 자주 시키고 그러니까. 뭐 해결 방법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